과금? 과금 과금 추천? 그 솔직히 과금은 추천하는 게 아닌데 굳이 산다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. 과금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과금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 미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과금이 필요가 없는 게임이에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과금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게임인데 굳이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과금을. 원소가 지금 이 게임이 되거든요. 근데 원소가 쿠폰을 많이 줘. 쿠폰을 많이 줘.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1월 3일자 기준으로 30% 페이백을 해요. 지금 그렇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30% 페이백 할 때나 이제 쿠폰이 좋은 게 들어와 있을 때 30% 쿠폰도 줘요. 여기서 그냥 30%짜리 25%도 주고 20% 주는데 뭘 사냐? 월간의 TP, 월간 TP, 그 다음에 일일 한정 TP, 이거 두 개 사는 겁니다. 이거는 TP 플러스 골드 줘요. 알파 골드. 일일 한정 TP는 TP 플러스 뽑기권 줍니다. 뽑기권 40장씩. 40장씩. 이게 40장이면은 현금으로, 아, 현금이래. TP로 쳤을 때 720TP야. 이 뽑기권 따지고 나면은. 720. 골드보다 더 줍니다. 이거 따지고 나면은. 그래서 이거 정도만. 뽑기권 40장은 11만원 기준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원소로 30% 했다가 뭐 멤버십 받고 해서 조금 더 싸게 샀어요. 많이. 과금을 할 때라도. 과금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원소 30% 이벤트 할 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구글은 좀, 그렇지. 쿠폰이나 이벤트를 안 하기 때문에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네이버 사전 쿠폰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에서 그 쿠폰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이버 사전 쿠폰, 아 네이버에서 쿠폰이래. 각종 사이트에서, 거래 사이트에서 네이버 쿠폰을 팝니다. 네이버 쿠폰, 사전 예약 쿠폰. 이게 40장씩 줘. 뽑기권. 맞나요? 50장인가? 14,000원이라는데 이게? 50장인가 40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. 50장인가요? 아무튼 이거 줘. 이거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긴 해. 이게 12,000원인가 4,000원인가. 근데 이거 굳이 안 사고 그냥 무과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총 100장 줘? 50장씩? 이거 사지 마시고 그냥 무과금으로 게임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. 뭐가 있냐면은 과금 이런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 그 퀘스트 미실 때 그 펠로우가 중요한데 펠로우 뭐가 좋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펠로우빨이에요. 지금 후반에 후반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펠로우빨인데 그 UR 지금 등급이 UR, SR, R등급이 있습니다. UR, SR, R등급. 근데 보통 UR을 쓰시려고 하시겠죠? 봐봐. UR 펠로우 먹었는데 불인가요? 그래서 말씀을 드린 UR 펠로우가 과연 좋을까요? 그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, 과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. 뭐 저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7성 펠로우를 다 만들었으니까요. 쓸 거를 3개를 다 쓸 거를 만들었는데 과금 하시는 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무과금 하시는 분, 무과금이나 소과금 UR 펠로우는 안 좋아. 왜냐면 성을 못 업그레이드해요. 그 별표를, 별을 못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SR로 가는데 뭐가 좋냐면은 그 이름 뭐였죠? 더넛인가? 로넛인가? 맞나? 로넛인가? 금거리 도발 탱커 반각 있는 거. 이게 이름이 로넛인가 그래요. 제가 아까 적어놨었는데 로넛일 거야 아마. 맞죠? 로넛이야. 그리고 UR에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거 쓰는 거야. 반각 근거리 도발 탱커가 지금 1티어예요. UR 같은 경우도 마리에가 근거리 도발 탱커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다른 뭐 펜서 그 다음에 그 팔라딘 UR 7성끼리 비교해보면 이게 한 1.5배 정도 좋아. 근거리 도발 탱커가. 그래서 애매한 UR 쓰실 바에는 SR 6성을 쓰는 게 나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애매한 UR 쓸 바에는 SR 근거리 도발 탱커 반각 있는 거 로너실 거예요.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. UR 나와서 키우실 거면은 현질해야 돼요. 오래오래 보면은 뭐 한 게임 오래 하실 거면은 UR 써도 상관없는데. 네. 이게
SR이 좋아. 근거리 도발 탱커가. UR도 좋지만 SR 근거리 도발 탱커가 아마 성능 비슷할걸? SR 근거리 도발 탱커 육성이랑 UR 뭐 펜서는 좀 좋아 보스 잡을 때. 근데 펜서 칠성이랑 비쌀 것 같아. 칠성 팔라딘 칠성 어쌔신 칠성 궁수 칠성은 진짜 구립니다. UR 쓰지 마세요. 비슷해 거의. 엘리멘탈 펠로우는 안 좋아해요 별로. 그건 후반에 쓰는 거. 그거는 위자드 계열이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. 그 버프가 있거든요. 공격력 20% 버프. 그렇게 좋진 않아. 차라리 도발 탱커로 반깍한 다음에 반깍된 데미지로 때리는 게 왜 좋냐면은 이게 펠로우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어가 엄청 높아진단 말이에요. 계속 근데 얘가 거기서 퍼센티지에서 내 방어가 1만이면 거기서 20%에서 2000이죠 2000을 방어 깎아버려. 그래서 좋아. 소드맨 계열도 마찬가지로 도발 탱커가 좋을 것 같아. 딜러 그러니까 본인이 딜러면 딜러일수록 반깍 있는 펠로우가 좋지. 어떤 느낌인지 아시? 딜을 빠르게 넣는 직업일수록 어떤 느낌인지 아시? 오히려 뭐 내가 오히려 펠리스타라고 하나요? 그 근거리 내가 근거리 도발 탱커다 본캐가. 그러면은 이제 펜서나 뭐 어쌔신 로그 계열이나 그런 걸로 쓰는 게 좋죠. 딜러 계열 펠로우를. 펠라스타 내가 펠라스타면은 본캐가 펠라스타면은 딜러인 거 쓰면 좋지. 근데 그게 아닌 계열은 저도 궁수야 나도. 근데 나도 약해 딜이. 근데도 반깍이 훨씬 빨라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법사로 도발 탱커 편해. 도발 탱커가 느낌인지 아시죠? 아무튼 이렇게 과금이랑 좀 펠로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UR 팔라딘도 괜찮아요. 팔라딘이랑 펜서랑 비슷한데 팔라딘 약간 딸리는 게 보스 딜이 약해. 근데 근거리 도발 그 펠리스타는 사기야 그냥. 지금 보니까 못 따라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펠로우가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